27만 22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테마는 미사일 시, 시스템 통합, 양자 암호통신 우주항공 UAM,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방산 메타버스 드론이, 가,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은, 는 동사는 군사장비의 제조 및 판매하는 방산 부문과 이트 아웃소싱 등 서비스 판매하는 ICT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핵심 사업인 군위성 통신체계 및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대대급 전투지휘체계, PECS, 개인전투체계,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참여 대내외 기업 고객에게 24시간, 365일 무중단 IT 운영을 지원하며, 서버 자원 사이징에서부터 H/W 및 S/W 설치,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패치, 백업, 복구를 지원.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1월 삼성전자, 주와 프랑스 세일즈 인터내셔널과의 지분합작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한화그룹에 편입되었음. 대시 동사는 구축함 전투지휘체계, 열형상 감시장비, 탐지 추적장치 등 각종 군사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8년 8월 한화 SNC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전산 시스템, C,을 구축하고 유지보수, ITO, 하는 IT 서비스 사업이 추가되었음. 재무 대시 TICN 내차 양산 및 M3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흥국생명, 한화솔루션 등과의 이트 서비스 수주도 확대되며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소폭 하락, 금융자산평가이익 증가 등에도 법인세 비용 기록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외 국방예산 증가에 따른 방산 부문의 수요 증가 및 양호한 수주잔고 확보, ICT 부문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동남아 블록체인 시장 진출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9월 28일 기준 장마감 한화 시스템의 시가총액은 2조 115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20위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상장 주식수는 1억 8,891만 9,389주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퍼은 114.29배이고 추정 퍼은 23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8.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5.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8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8원이고 추정 EPS는 4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7배, 11,5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17이며 목표 주가는 22,1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58번지억 원, 929억 원, 112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29번지억 원, 936억 원, 979억 원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3번지 87%이고 유보율은 138.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6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54.57-2.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3.87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4-3.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2022년 9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100원보다 9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5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종가는 11,200원이며 주가가 한화 시스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종가는 11,200원이며 주가가 한화 시스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78%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한화 시스템은 는 거래량 251만 5220문의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8,55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3만 7204주, 키움증권에서 30만 340주, NH투자증권에서 21만 3431주, 한국증권에서 18만 8216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6만 9,982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6만 2,756 주, NH투자증권에서 29만 5,252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6만 7,231 주, 한국증권에서 18만 5,920 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6만 1,308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6만 2,544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71만 801 주만큼